제가 이번에 할 콘텐츠는 바로 양수수 괴담의 인터넷 편입니다. 첫 번째 괴담 뭘까요? 무서워요. 아니 무서운 사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맞히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괴담은요, 남편과 아내 괴담입니다. 부부 괴담이라고 하면 부부 괴담일까요? 일단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조차도 이 괴담 듣고 나 이거 들어봤는데? 했던 거거든요. 야,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는 누구야?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한 집에 부부가 있었다. 남편이 어느 날 좋지 않은 꿈을 꿔서 아내에게 일찍 올 테니까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밖에도 나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집에 나갔다. 그런데 그날 인터폰이 울려 카메라를 보니 남편이 아무런 표정이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내가 누구냐고 계속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은 채 계속 눈만 두드렸고, 아내는 점점 무서워져서 문을 열지 못했다.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계속 문을 잠그고 있었다. 다음날 문을 열고 밖을 보니 남편이 초막살인 된 채로 큰 봉지에 들어있었다. 아내는 죄책감에 통곡을 했는데 피로 써진 메모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메모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나 친정 안 가? 야! 무슨 소리야? 여기서는 메모 내용이 아마 살짝살짝씩 변형이 됐을 텐데, 이 메모에는 똑똑한 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야기에 따라서 운 좋은 눈치 빠른 애 뭐 등등의 내용으로 바뀔 수도 있겠어요. 자, 다음 괴담은요, 집에 누군가 살고 있다 괴담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부류에 드는 도시 전설 중에 하나인데요, 가끔씩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시지 않나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야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하면서 일부러 발 쾅쾅거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이거는 정말 집에 누군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괴담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개를 키우며 혼자 사는 여성이 있었다. 그 개는 꼭 주인이 잠들면 침대 옆 바닥에 누워 함께 잠들곤 했다. 어느 날 밤 뭔가 부스럭대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그녀가 개가 있는 쪽으로 손을 내밀어 보았다. 그러자 개는 주인이 내민 손을 부드럽게 핥을 수 없고 그녀는 마음이 놓여 다시 잠을 청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자신의 개가 샤워기 줄에 목이 줄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황해서 뛰쳐나와 침대 옆을 돌아보니 거기엔 다음과 같은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아가씨, 개만 손을 핥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더러워. 아니 근데 아까부터 드는 생각인데, 다들 메모 참 좋아해? 그치? 아 근데 이게 듣기로는요, 집에서 몰래 살다가 걸린 경우가 실제로 꽤 있대. 물론 진짜 손을 핥았는지 안 핥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날름날름. 뭐 아무튼 이 괴담 자체가 침대 문화권인 유럽에서 시작된 괴담인데, 뭔가 침대나 옷장, 그런 낯선 존재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에서 귀신, 살인마, 괴물 등이 주인공을 해치려드는 전개가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괴담의 진짜 무서운 점은 실제 사례들이 있다는 거겠죠. 다들 문단속 잘 하자고요. 이 괴담은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에 많이 봤던 괴담 중에 하나거든요. 실은 일본에서도 엄청 유명한 괴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대한 괴담입니다. 약 15년 전 저녁 2시 30분쯤 TV를 틀어보니 당연한 겁니다만 컬러바가 비춰져 있더라고요. 아, 역시 이 시간엔 방송 안 하는구나, 자야겠다 라고 생각한 그때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쓰레기 처리장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방송이라고 뜨며 오로지 처리장을 원경으로 찍고 있는 것 뿐이었어요. 뭐지 이거? 라고 생각하면서 장면을 쳐다보고 있을 때 사람 이름이 스태프 롤같이 위로 올라가면서 나레이터가 어김없는 목소리로 그것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어두운 클래식이 흐르고 그것이 한 5분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만 마지막에 내일의 희생자는 이분들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심야 방송은 무서워서 볼 수가 없었죠. 대충 이런 괴담입니다. 근데 저는 이 괴담을 어린 시절에 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늦은 밤까지 기다려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어. 근데 물론 돌아온 건 어머니의 등짝밖에 없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이런 장면은 없긴 했습니다. 자, 다음 괴담. 강아지 코 괴담입니다.
이거는 무섭다기보다 정말 괴담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강아지 코 괴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매년 천만 마리의 강아지가 게임패드의 스틱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다는 사실, 산업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강아지 코는 인공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특유의 까끌까끌함과 부드러움으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러나 코가죽이 벗겨진 강아지는 살이 갈라져 피가 나거나 세균 감염이 돼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외국 쪽에선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도 생겨나고 있지만 인기와 매출이 너무 높아 이런 소리도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헉! 갱월지야! 인간이 미안해! 근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게임패드 재질이 사실은 강아지 코로 만든 것이다. 상상력이 좋다고 해야 될지 그냥 헛소리를 잘한다고 해야 될지. 자, 그럼 이제 슬슬 마지막 괴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괴담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 거울을 보고 하면 안 되는 말 괴담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거울을 보고 나서 너 누구야? 라고 30번 외치면 미친다는 괴담. 야, 차은우, 거기서 뭐해? 이 잘생긴 사람은 누구지? 다들 이미 어린 시절에 한 번씩 했나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거울을 보면 미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거울을 볼 때 거울 속 자신에게 너 누구야? 라고 말을 하면 거울 속 나와 현실 나, 자아가 서로 뒤바뀌어버린다는 괴담도 존재해요. 이거에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생 A가 친구 B와 둘이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다. 실험 내용은 매일 여러 번 거울을 보며 자신을 향해 너는 누구야? 라고 묻는 것이었다. 매일 계속하면 몇 개월 만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린다고 한다.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A와 B는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 며칠이 지나 A는 자신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실험을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 B에게 그만두자고 했다. 이윽고 B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A가 B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B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다. 실험을 시작해서 몇 주도 지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빨리 실험 효과가 나타난 것일까? 문득 A가 방 안을 둘러보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B의 방에는 거울이 선명경이었다. 나는 이야기. 아, 대학원생 된 거 아닙니다. 그냥 미친 거라고 하네요. 이 괴담의 다른 이름은 게슈탈트 붕괴 괴담이라고도 해요. 게슈탈트 붕괴란 특정 대상에 과도하게 몰입을 한 경우 대상의 정의나 개념 등을 잊어버리거나 이질감이 생기는 현상을 일본의 인터넷 유행어로 쓰기도 하고 신조어로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한국말로 하면 이미 포화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해본 사람 있어? 거울 보고 너 누구야? 야, 차은우? 아유, 진짜 차라리 미치는 게 낫겠다, 미치는 게 낫겠어. 아무튼 요런 괴담들이 있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양수수 괴담의 인터넷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밌는 또 다른 괴담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